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에코프로는 에코 프렌들리 데이를 열고 기업들의 앞으로 방향을 이제 설명했는데요. 2027년 연매출 목표를 30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그룹의 매출이 5조 5천억 원 규모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이제 5년 안에 5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전지재료 사업과 환경 사업의 올해 매출 추정치인데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는 240%가량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할 북미와 유럽 양산을 중심으로 양극재에서만 연매출 27조 원을 올려서 세계 1위 양극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응을 통해서 전구체 양상 능력을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해 북미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을 발표한 에코프로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면요.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 5G 활성화를 위한 민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음 5G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이음 5G 주파수 공급 대상을 기존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전파정책국장은 이음 5G가 산업 전반에 융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연말까지 30곳에 이음 5G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음 5G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음 5G 사업 초기에는 로봇과 지능형 공장 분야에만 수요가 집중이 됐지만 최근에는 의료와 미디어, 항공 그리고 에너지까지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확대가 돼서 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5G 관련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국내 대형 은행들이 중국 현지의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출 자산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하는 데다 중국 금융당국의 감사로 대규모 과태료 처분까지도 맞았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며 국내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또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금융감독 기관들이 은행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과태료를 매겨 중국 내 우리 은행들의 영업입지를 더욱 좁히게 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국경을 넘어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은행권의 중국 리스크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움직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계들의 11월, 지난달 전세계 차량 판매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수출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부터 보시면 11월 전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1,179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밝히면서 전년과 비교하면 10%가량이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캐스퍼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월 최다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아는 11월 총 25만 2,825대를 판매했는데요. 작년보다 15%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차종은 스포티지가 국내외 합산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6%나 늘어났고요. 판매량 증가세는 5개월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쌍용차 역시도 늘었는데요. 전년 대비 27%나 늘어난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역시나 토레스의 판매 호조가 이어졌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계들은 반도체 수급의 차질 그리고 생산 중단의 영향도 있었지만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완성차 기업들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